이번 시간에는 플라이휠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이휠은 열 때랑 닫을 때랑 순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강좌 두 개로 올리고 있으니까요. 각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펼쳐져 있는 베이직 그립 세이프핸드 주시고요. 이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 자세에서 스파이 오프닝 하시고 호라이즌탈 하시고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펼쳐져 있는 자세에서 스파이 오프닝 하시면 돼요. 처음에 이렇게 엄지검지 스냅 주시는 거 기억나시죠? 엄지검지 스냅 주셔서 스파이 오프닝 해주시고 여기서 닫으면 그냥 스파이 오프닝이죠? 자, 이 자세에서 호라이즌탈 하듯이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려주세요. 자, 이 자세에서 리버스 호라이즌탈 해주시면 됩니다. 내리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끝이 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스파이 오프닝, 호라이즌탈, 리버스 호라이즌탈 세 개가 짬뽕 된 기술이어가지고 이 세 개 기술 마스터하고 오셨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이 세 개 기술을 마스터하셨다고 해도 이거를 부드럽게 이어 붙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처음에는 끊어져도 좋으니까 단계별로 자 펼쳐져 있는 자세에서 스파이 오프닝, 호라이즌탈, 그리고 리버스 호라이즌탈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 단계를 지나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저는 패닝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리거든요. 이런 패닝 돌리듯이 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됐으면 스파이오프닝, 호라이즌탈 뭐 이런 식으로 돌리지 않고 패닝 하듯이 부드럽게 하시는 걸 연습하시는 걸 또 추가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